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나단의 실수가 사실은 엉뚱한 결과를 드러냈죠. 그것은 요나단의 실수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사울의 그 자기의와 그리고 끔찍한 그 경건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울이 거의 막바지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드디어 사울의 왕국의 종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빌미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금 더 자세히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1번을 꼽으라면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기술이 아니고 듣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건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부도 귀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 지혜라는 말이 랩 쇼메아라는 말로 쓰는데 그 랩 쇼메아라는 말은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잘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잘 듣는 마음. 하나의 신뢰가 등장을 하죠. 창기 둘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성애의 깊은 절실한 음성을 캐치를 해서 아주 명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결과인가 하면 사람의 저 심령 밑바닥에 소리를 잘 듣는 태도에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참 조심해서 써야 될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도 살아가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욕부터 퍼부어요. 어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욕부터 퍼붓는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차간에 아주 어색하고 난감하고 정말 면구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잘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듣지 않는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나 그 결과에 대해서 섣부르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잘 듣는 데서부터 오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누누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강조한 바가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변해요. 달라져요. 이 자리가 허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뭐 관직을 받거나
또 직분을 받게 되면 좀 속된 표현으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눈이 매서워지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허물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쪽 부류에 속했던 것 같아요. 왕이 되니까 자기 아래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위에. 그러니까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실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그 실수에 아주 정점을 찍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 하나를 하는데 이런 명령을 해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내노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좀 명령이 끔찍하죠. 젖먹이까지 숨붙어 있는 건 아말렉에 관한 한 다 죽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진멸법입니다. 이걸 보통 헤렘 그러는데 이 헤렘은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상으로 밑바닥에 이제 깔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도 이런 명령을 했지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에게 바로 헤렘법, 진멸법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내쫓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연대감을,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진멸법 속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헤렘법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 시험격으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뜻 이 명령을 받들고 군사 21만 명을 동원해요. 이스라엘 전체 20만, 유다 족속만 합해서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에요. 21만 명이 동원되는 전쟁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전쟁이 이제 박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져요. 그날 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후회할 수 없죠. 근데 성경에는 뜸은 뜸은이지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류가 있었거나 성경이 실수를 했거나. 근데 두 쪽 다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류가 있을 리도 없고 성경이 정황무한 기록인데 잘못 쓰여질 리도 없고. 자,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되겠죠. 성경이라는 책은 어차피 인간의 설득과 이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 구조가 인간의 이해에 맞게끔 수사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쓴 표현들이에요. 하나의 수사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키울 때 너무 애를 먹이고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가출하고 힘들면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그게 어머니 진심일까요? 그런 어머님은 없죠. 우리 3.1교회는 그런 어머님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어머니들이 속이 상하면 그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괜히 낳았어.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속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이 담아져 있겠죠. 이놈의 새끼야,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오히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 왕 삼은 거 내가 실수한 거다, 이 표현이 아니고 지금 사울이 저지른 어떤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할 만큼 큰 실수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그만큼 수사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나 한번 7절서부터 보십시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이거 전부 지명입니다.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죽였어요? 남겼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사무엘도 얼마나 놀랐는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저도 뭐 꼭 마음에 드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나가야죠. 이러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지자에게 내가 이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 정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사무엘이 일어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런 광경이 보여져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마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것 같아요.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서부터 그가 속이 얼마나 지금 잘못 궤도 이탈을 하고 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무리는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사울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기가 끌고 왔어요?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예.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백성들한테 떠넘깁니다. 이걸 무슨 화법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예, 유체이탈식 화법이에요.
자기는 싹 빠지고 책임을 관료들이나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서 온 뿌리인지 아세요?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랬어요. 내게 열매를 주었다. 자기는 책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죠? 아담에게 물어요. 왜? 아담이 대표자니까. 그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죠. 그런데 사울은 싹 빠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아주 표현도 찝어내고 보니까 밉죠. 신앙적으로 아주 못된 표현을 사울이 이미 하고 있어요. 아직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좀 남겨둔 겁니다. 뭐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그마해 보이는 불순종의 결과를 추상 같은 명령으로 때려버립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한 메시지를 그냥 전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보좌에만 앉아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서부터는 사실상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넌지시 이 사건을 저 멀리 좀 객관의 자리에 던져놓고 질문 하나 합시다.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가 왕권을 박탈당할 만큼 큰 죄일까? 그리고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한 나라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걸까? 하나님은 왜 이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직접 주도하셔서 하도록 명령하셨을까? 다른 족속과의 전쟁은 뭐 거기서 쳐들어왔다든지 이쪽에서 쳐들어갔다든지 이런 전쟁이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만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지시하신 전쟁이에요.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겐 뭐길래? 아시는 대로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이었던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가르침에 필요할 때마다 보조 재료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쓰여져요. 참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났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장 2절을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도록 사울 왕에게 지시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면 홍해 건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으로부터 이게 무려 몇 년 전 일입니까?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엿보이는데 뒤끝 장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뒤끝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집요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뒤끝에는 항상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집요한 사랑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고 초대왕 사울에게 너희 조상들이 홍해 건널 때 가로막고 대적한 족속이 있다. 이게 아말렉인데 너 가서 숨붙어 있는 건 일절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딱하게도 사울이 말귀를 정확히 못 알아듣고 그냥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자기가 눈에 보아 좋은 것, 그것도 핑계를, 종교적 핑계를 대가면서 남겼어요.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형식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실패를 한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때 홍해를 건널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때 그 역사의 현장으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 여세요. 출애굽기 17장 을 펴놓고 다 펴신 분들은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점인가 하면 이제 막 홍해를 걷는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 첫 발을 딛고 이제 조상적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가나안을 향해서 막 새로운 나그네 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부딪힌 전쟁이 홍해 건너기 전입니까? 홍해 건너 후입니까? 전이에요, 후예요? 후. 요즘 인기 많죠? 후. 그러니까 출애굽 전이 아니고 출애굽 후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 애굽을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라는 세리머니 속에는 죽음과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예식이에요. 뭐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쪽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들어가면 이쪽에선 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런데 저 광야나 애굽 아닌 가나안 쪽 방향에서 볼 때는 홍해 가운데서 한 민족이 이렇게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는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산다는 이중적 의미가 녹아진 강입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즉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부딪혀요? 아말렉이라는 새로운 적이 시비를 걸고 들어와요.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때까지도 철기 문명을 경험하지 않았고 애굽이 일부러 반역의 염려가 있어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무기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두 지도자 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있는 거래야 뭐 빨래방망이,
꼬챙이, 빗자루, 몽둥이 이런 거 기껏.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말렉은 당시 최정예 부대입니다. 잘 훈련된 무장된 군대예요. 이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비유도 가당치 않은 싸움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싸움을 밀어붙여요.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더더욱 불능한 것은 모세의 나이가 많아요, 지금. 전쟁을 감당할 나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은 해야 되겠고,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종합적으로 안 되고, 기도하고 궁리하다가 오랫동안 자기 밑에 부관으로 있던 여호수아를 불러요. 야, 네 일이 좀 온나? 예, 어르신, 네가 해라. 확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 돼 있죠?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손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손을. 근데 손을 든 건 구약에선 기도한 사건입니다. 기도한 사건. 기도했어요. 손을 바짝 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산 아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별 무기도 없고 전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들끼리 막 눈을 파고 못 보니까 서로 찌르고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가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겠어요? 팔이 피곤하니까 점점점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상한 전쟁의 현장과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전쟁의 원리를 제일 먼저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라는 참모가 깨달아요. 어라, 이 전쟁 봐라. 전쟁의 무기, 병력의 수, 사기, 작전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 들려진 모세의 팔에 승패가 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걔는 책상에 하여간 굉장히 오래 앉아있어.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긴 하지만 엉덩이 싸움 이전에 사실은 원리를 빨리 깨닫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 다음에 엉덩이 싸움을 해야지 원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버티고 앉았다고 공부가 되냐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큰 돌멩이를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떡하니 모세를 앉힙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시오. 그럼 양옆에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뻗쩍 들어 올렸어요.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팔을 붙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매달리지 마시고. 에? 안 그래도 피곤한데 가끔가다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에. 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면 매달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매달리세요. 괜찮아요. 그 얘기 지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성경을 간단간단하게 교독을 해가면서 확인을 중요한 몇 가지를 좀 하십시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났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시 여쭤볼게요. 이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끝났다 그래요?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죠. 전쟁 안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 전쟁을 안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뒤끝 있어요? 없어요? 아주 뒤끝 있어요. 자, 이게 뭘까? 지금부터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뭐냐?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홍해를 건너기 전 싸움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딪힌 싸움이에요. 맞죠? 자, 예수 딱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화도 안 나고 누가 막 와서 때려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고 기도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런 식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 복받는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포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약속하는 과연 복의 정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새 목표를 향해 나그네 길을 출발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술집 가자 그러면 오케이, 빙고. 그리고 가요. 가서 밤새 1차, 2차, 3차 온 추잡을 다 떨어요. 또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봇대 밑에 다 토해놓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아직은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 실루엣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 아, 갈까? 아니야. 오늘 아침에 큐티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새벽에도 또 담임 목사님이 레위기 얘기하면서 댕댕거리던데 응?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안 돼.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싸움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갈등이 진짜 갈등이에요.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주면 돼. 죄가 뭐라 그래? 그러면 대접해주면 돼. 그게 세상에서는 자랑이에요, 자랑. 세상 남자들 저 예비군 훈련장 가봐요. 죄진 경영대회를 하고 있어, 모여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앉아서 듣다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모두가 자기 죄를 고백해. 여러분 그 8.15 특사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 비슷한 장면 나와요. 나는 그 장면이 제일 웃기는 것 같아. 광복절 특사인가요? 그 영화 제목이 파이로 특사가 아니고 광복절 특사. 그거 저기 성탄절 때마다 해줘요. 성탄절 때마다. 옛날에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순간부터는 그렇게 남아있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서 뜨끔거리게 만들거든요.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가끔 가다가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도 제가 간사 7년 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자꾸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 갈등이 있어야죠. 그 괴로움이 당연한 거죠. 그걸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제가 지금 민수기를 펴놓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뭐 할 때?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약하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노려요. 약점을 노려서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요. 그 이 싸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2018년 10월 24일 날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천성문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요? 안 끝내요? 안 끝내요.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놀라운 복음이 거기 있죠? 그 싸움 누가 주도권을 잡겠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와의 싸움도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가 그 육체와의 갈등과 육체와의 싸움도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를 매일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날마다 자기를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죠?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날마다 육체를 죽여야 돼요. 이 아말렉,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뭐 수식어가 하나 있죠? 무슨 아말렉? 죄인 아말렉입니다. 이 말은 아말렉 사람이 유독 죄인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뭘 상징한다는 뜻입니까? 죄인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데 중요한 건
수준이 갑자기 바뀌냐 그 말이에요. 수준은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매 시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질 않아요. 갑자기 바뀌는 사람은 돌아버려요, 갑자기. 그 돕니다.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조금씩. 이걸 평생 싸우라고 말해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자기를 진멸하는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잘라내가지고 투명인간처럼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러니까 나는 간데없고 오직 구속의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질그릇이 다스러져 나가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질그릇을 동맥기를 하고 금맥기를 해서 거기 다이아까지 박아달래요. 그건 기독교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계속 잘려나가야 되고 부서져 나가야 돼요. 나는 간데없고 구속의 주만 보여야 됩니다. 그걸 진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 메시지를 결국 어깁니다. 그리고 왕권이 폐위되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하십시다. 내 안에 아말렉은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아말렉이 있어요. 국가적인 아말렉이 있겠죠. 이거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정직히 드러내서 말씀의 검을 빼어들어 선포해야 됩니다. 뭘? 전쟁을. 나와 싸우겠습니다. 내 안의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내 앞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의 약속이셨어요. 그 싸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말렉을 위해서 우리 삼일교회가 더 철저하게 털어내고 잘라내고 진멸하는 싸움을 거는 하나님의 뒤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 하나 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곳에도 그를
받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요 말씀의 검을 빼어들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멸함 없이 우리는 부흥도 소통도 역사도 치유와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